최근까지 시장은 대형주가 밀리더라도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들이 선전하는 그런 양상이 꽤 오래 전개됐던 바가 있는데 오늘 흐름은 이전까지 흐름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큰 흐름이 변하는 것일지, 그렇다면 시장 대응은 또 어떻게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박혜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나흘 만에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나흘 만에 순유출되었습니다. 순유출 규모는 100억 원으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LG 디스플레이 급등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3분기 흑자전에 이어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해운주 반등입니다. 해운주가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승에 힘입어 동반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도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8분기 만에 흑자 전환됐고 4분기에도 좋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증권사 호평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엇갈렸을 때 이학령 전문위원께서 LG 디스플레이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주셨었는데요. 지금도 계속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다른 IT주도 좀 언급 좀 해주세요. 네,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뭐 실적도 좋아진 거 있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서 모멘텀을 차지해야 되는 거냐. 딱 3개월 전에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였고요. 반도체는 아직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강했고, 그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물론 주가는 우상향 조금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부진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금요일날에서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우선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봐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여전히 시장에서 앞으로 틀 일이 많다. 여전히 성장 산업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특히 4분기는 가장 이제 마켓이 활발할 시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이제 증권사 일부에서는 이게 꺾일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물론 증가율은 좀 작을지 모르지만 이익이 좀더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는 수급이 개선 중인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은요. 삼성 그 LG 디스플레이보다 상대적으로 좀 위축된 거 아닙니까? 애플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번 분기랑 다음 분기에 디스플레이 분야의 그 수익성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일단 증권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반도체 분야인데요. 반도체 분야 많이 뉴스 보셨겠지만 D램에 관해서는 이제 치킨런 게임이 끝났다고 이제 선언했습니다. 이제 가격 경쟁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뭐 가치 창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죠. 스마트 기기가 계속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LG 디스플레이는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뭐 10월 5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특정 증권사를 얘기한 그렇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완전히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투자 종류, 투자 의견을 내리면서 뭐 엄청나게 주가 떨어졌고요. 삼성증권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삼성증권 바로 레포트를 또 냈는데요. 중립을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해서 뭐 내세울 것이 없다면서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10개 정도 증권사는 목표가를 올려왔는데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큰 주식은 크게 잘못 보는 증권사가 있으면 다칩니다. 이 업계에서 평판이 나빠지기 때문에 누가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 봐서는 LG 디스플레이 계속 좋겠지만은요. 이제 모멘텀만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디스플레이 뭐 괜찮다는 생각 갖고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도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괜찮지 않을까. 삼성전자 의견을 봤을 때그 정도 의견 드릴 수 있겠네요. 최근 뭐 투자 의견은 많이 엇갈릴 수 있는데 좀 공감을 얻고 있는 부분이 디스플레이와 낸드 플래시 쪽은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좀 공감을 좀 강하게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좀 강했던 쪽이 해운주들인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난 한주 동안에 4.7% 급등했다는 얘기 전해지면서 해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주에 대해서는 참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박혜성 연구원께서는 글쎄 해운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해운 쪽 시황 볼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하고 또 벌크 운임지수하고 두 가지를 보는데 최근에 보면은 벌크 운임지수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 운임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지난주에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두 가지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한 배경은 일단은 미국 주택 시장이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꾸준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그 할리데이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입량을 좀 늘리고 그것도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가을 수확철에 들어가면서 그 물동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또두 가지로 봤을 때그 해운주 업황을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요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너무나도 안 좋았던 상황에서 올라가는 정도, 이 정도밖에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실제적으로도,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연말 소비가 약 작년 대비해서 4.1% 정도 늘어날 수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반대적으로는 그, 벌크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도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중국의 조강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봤을 때는 해운 업황이 크게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BDI 지수, 컨테이너 운임 지수, 뭐, 같이 상승하기는 건 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해운주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글쎄 뭐, 쉽게, 뭐, 긍정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글쎄 뭐,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지나치게 좀, 지수 올랐다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제약주 사흘째 조정입니다. 신고가 경신 종목이 속출했었습니다. 제약주, 뭐 성장 스토리를 자꾸 많이 그려갔었고요. 일본식 복합불황 시대의 예를 들면서 제약주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잘 올라갔다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사흘째 조정입니다. 그렇다면 조정 시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학령 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저는 또 단적으로 이제 주가 급등, 뭐, 급등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한 3, 4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대표 주자들이야, 동아지아, 한미약품, 뭐다 이렇게 마찬가지 몇몇 주식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뭐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방어주, 중소형 테마주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시장의 주도가 될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고요. 이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수익이 좋아졌거나요. 뭐 엄청나게 갑자기 뭔가 성장성이 갑자기 뛰어나져서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올라갔냐 그러면 철저하게 시황과 이제 경기의 사이클 이런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약했던 것은 지수가 이제 1950레벨, 1900레벨이 계속 무너지면서요. 시장 자체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이익을 난 것들 먼저 좀 팔려는 그런 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주식이 꾸준하게 뭐 시장을 엄청나게 주도주로 갈수 있는 성격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초과적인 수익 상승이 앞으로도 또한 두세 달 이어질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말씀이라도 하시더라도 20, 30% 정도 내에서만 좀 어찌 보면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굳이 하신다 그러면 저는 한미약품에 대한 의견은 계속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겠네요. 시장에는 패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태까지 진행됐던 패션이 어찌 보면은 수출주, 경기 민감주와 내수주 간의 좀 대결 양상, 뭐 이런 양상이 계속 좀 전개됐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밀리더라도 내수주, 중소형주 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글쎄 오늘 하루 흐름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흐름 자체는 이런 흐름이랑 좀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캐치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답답한 게 대형주 쪽에서는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아차 어닝 쇼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좀 반등을 시도한 듯하다가 현대차, 기아차 다시 3%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아차는 지금 뭐 주가가 너무 과하게 빠진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혜성 연구원께서는 글쎄 자동차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아차 오늘 뭐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이런 거는 일단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파업으로 인해서 좀 가동률이 하락했던 면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야심차게 준비했던 뭐 K9
월 2,000대 판다고 했지만 1,000대도 못 팔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K5 이상으로 다 뭐 18개월 무이자라든지 36개월 무이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차가 잘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에서 또 엔달러 역시도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그 자동차주가 환율 민감도는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지만 기아차 주가가 좀 바닥을 잡고 다시 재상승하려면 어떤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데 현재 그 투자 계획이나 설비 계획으로 봐서는 성장 모멘텀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볼까요? 투자에 대한 그 판단은 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뭐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 오히려 자동차를 본다면 그냥 현대차 정도는 좀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같이 빠지기는 하지만 그나마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 뭐 밸류에이션상 싸다라는 의견과 모멘텀이 없다 이런 의견이 좀 팽팽하게 좀 부닥치고 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막 밀리다 보니까 모멘텀이 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가 뭔가 좀 그 자동차 주식은 좀 훼손됐다 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 훼손된 게 복구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일정 기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90포인트선 붕괴입니다. 개장 초만 하더라도 1900선 오늘 좀 회복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뭐 음봉 만들면서 다시 지금 약세권으로 코스피 돌아서 있습니다. 1890선 밑으로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뭐 추가 조정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지선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 이양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일단 그 연기금만이 좀 시장을 뭐 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은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또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들만의 매매로서는 시장을 돌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됐건 투신이라건 한쪽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연기금은 지난주에 계속 산 걸 보더라도요. 결국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 그리고 SK텔레콤 뭐 다 이런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 주식에 대해서 쭉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산다고 해서 쫓아 사는 것은 뭐 연기금 같이 매매하면 되겠지만 보통 개인 투자라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뭐 쉽지 않다는 보고 있고요. 아쉽지만 이제 뭐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뭐 시간이 찰칵찰칵 가고 있는 것이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미국 대선까지는 워낙 미국에서 지금 유사일에 가장 이런 선거가 없다고 할 정도로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정신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은 이렇게 혼조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다음 주 중반까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은 지금 뭐 1,100원 얘기 많이 하지만은요. 환율이 더 많이 내려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기업들도 뭐 내년에 1,000원 얘기 이하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이 안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뭐 적극적으로 사면 되죠.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불명확한 게 혹시라도 롬니가 되면은요. 뭐 당장은 정책 변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쉽지 않겠지만은요. 3차 양적 완화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어떤 달러의 약세보다는 달러가 일순간이라도 강세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그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지금 뭐 갑자기 미국 시장 급등하면 쫓아오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현재 환율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시기적 특성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선은 1870 정도 보고 있고요. 주식 비중은 60%, 1900이 깨졌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일단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종목군별로 다시 한번 간단히 제 나름대로 코멘트 해드리면요. 지금 큰 주식 중에서는 어찌됐건 IT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올인하기 쉽지 않지만요. 그 정도만 일단 IT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영광께서도 자동차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어찌되었건 아무리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좋다고 하고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요. 추세 반전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세 반전을 확인하고 재매수하더라도 재매수하시는 것이 뭐 맞고요.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시장 판매가 또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화요일 날 아침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지는 바는 미국의 자동차는 엄청 잘 팔렸습니다. 이거 10월 달에도요. 이제 며칠 안 남, 하루 이틀 남았는데요. 2007년 이후 제일 많이 팔린 10월 달로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보면 1,500만 대 수준으로 지금
늦단 예측이 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3일 안 남았지만요. 그리고 그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12%고요. 뭐 그 도요다 이런 건 20% 넘겠지만 상당히 견조하면서 점유율도 이번 달에도 9.0%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단 업계 추정입니다. 이건 뭐 추정인 뿐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워낙 자동차 잘 팔리고 있고 내년에도 잘 팔리기 때문에요. 일단 기회만 되면 외국인이 지금 다시 좀 상인 그만 시작하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꺾여 있는 것 자체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시장 뭐 IT 대형주 쪽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어닝 시즌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미국 대선도 일단 좀 빨리 종료돼야지 불확실성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업 실적 이제 뭐 피크는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G2의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들이 대체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나쁘진 않을 것이다. 적어도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좀 시장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갖게 되는데요. 박혜성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금주 후반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 쪽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한국도 이제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 그 동향을 보면은 좀 그 뭐랄까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PMI도 역시 이번 주에 이제 기준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전월보다 증가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도 늦어지고 있고 또 미국 대선을도 앞두고 있고 또 중국 공산당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몇몇 그 불확실성 요인들로 인해서 매도 압력이 일시적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G2의 그 경제 지표 발표가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나 시장 분위기를 좀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주식 시장의 이제 하반 경직성을 좀 확보해 주는 정도 이 정도의 역할은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G2의 매크로 지표가 얼마나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